안녕하십니까. 메이븐의 기술연구소 유진곤입니다. 마이캐드 툴즈의 여러가지 기능 중 강력 추천드리는 프로젝트 탐색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윈도우 탐색기 안에서 모델의 참조관계를 유지하며 파일 이름을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기존에는 윈도우 탐색기 안에서 솔리드웍스 파일을 이름을 변경을 하거나 위치 이동을 하면 참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안에서 일일이 손수 파일 이름을 변경해 줬는데요. 이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지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아이콘바에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열려있는 문서를 닫아주고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수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창에서 폴더 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 탐색기 창을 하나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부의 파트들을 위치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이동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 탐색기 창을 하나 더 열어주시고요. 다른 폴더로 일부의 파트들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해주면은 위치 이동된 파일 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 이름을 수정을 하면은 참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파일 이름을 변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파일 이름 변경 작업은 한두 개로 끝나지 않으실 거예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는 강력한 패턴 변경 기능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문자 이름 값에 메이븐이라고 파일 이름을 추가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마무리가 되면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을 해 주시면은 파일 이름 바꾸기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일괄적으로 파일 이름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 변경이 됐으니까 참조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과연 파일 이름이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참조가 유지가 되면서 파일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를 사용한다면 사용이 익숙한 환경에서 참조관계를 유지하며 원하는 형태로 파일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단순 반복적인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제품 설계자를 위한 솔리드웍스 고급 유틸리티 마이캐드 툴즈를 사용하여 앞서가는 설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